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양 행정시장에 이어 오늘은 김희안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거공신 보훈 인사와 부하직원 폭행 논란도 있었지만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김 후보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맥빠진 청문회로 마쳤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선 도의원에서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로 변신한 김희현 후보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공신 보훈 인사가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전략공천으로 인한 그 어떤 보상 차원으로 정무부지사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있는 의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정무부지사를 했을 때 올바른 도민의 합리적인 여론을 잘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겠느냐. 아마 삼선위원회 경륜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와 제주도 관광협회 상금 부회장 재임 당시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간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거기 술자리에서 그 협회 모 직원에게 폭행한 적 있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분한테도 미안하고요. 또 어쨌든 뭐 공직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관광협회 이끄는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과도한 행동이 아니었나.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같은 당 원내대표였던 김 후보자를 감싸거나 치켜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두분 하셨고 그다음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업무 능력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있는 청렴성도 지금 검증받고 있고. 농지법 위반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김희연 후보자에 대해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